진한 희한이. 너 또 뭐 잘못 눌렀어? 저리 좀 가, 이 더러운 놈아. 아무튼 너 내 몸에 손만 닿아봐. 바로 이 자리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시즌 2 찍는 거야. 세트 더 호트 더 랑 한번 차봐야 정신 차리지. 어, 너희들 거기서 뭐해? 야야, 제 이름 뭐더라? 아, 잠깐만, 웅이. 웅이가 욕 처먹는 이유? 잠깐만 기다려, 얘들아. 됐다. 존나. 진짜 너희들이 나 없으면 어떡할라 그러냐. 그래도 감동이다. 너희들 나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저렇게 된 거 아니야, 맞지? 당연하지, 뭔가. 우린 누가 뭐래도 친구잖아. 어쩔 수 없지. 우리 녀석 목까지 더 힘차게 모험을 떠나는 거야. 역시. 누가 뭐래도 내가 친구하는 잘 두었어. 오늘 저녁은 지우너가 좋아하는 제육볶음 해줄게. 예, 제육볶음. 뭔매 이거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네. 야, 근데 너 어떻게 살아온 거야? 그러게. 아까 폭포에서 떨어져 튀진 거 아니었어? 니들이 진짜 그거 봤어야 됐는데. 야, 그래도 우린 밥걱정은 다시 안 해도 되네. 그니까 쿠팡장 바구니 햇반 담아둔 거 취소해도 되겠다. 근데 얘들아, 나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니? 아무튼 고맙다, 웅아. 고맙긴 뭘. 이럴 때 구해주는 게 친구지. 야, 그래도 이번 건 내가 봐도 좀 멋있었다.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타이밍이야, 오냐? 알았어. 내가 봐도 존나 카리스마 있어. 이러니까 여자들이 뻑이가지. 안녕하세요, 소녀들. 전멋있는 사나이 웅이라고 해요. 야, 가위가 붙인 사람지 다시 버리고 오기. 콜, 안 넘은 진거 가위가. 리얼 포켓몬스터 다음 이야기. 웅이의 첫사랑. 개똥도 쓸 때가 있다. 웅이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난 아이들. 그런데 웅이를 구해줬던 건 뜻밖의 어여쁜 소녀? 과연 웅이에게도 핑크빛 봄날이 오는 것일까? 그럼 다음에 보자고요, 우리 사망님들!